감동이 가죠. 저도 참 이 자원봉사를 서산시 의용소방대를 한 20년 이상 근무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자원봉사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주 환영합니다. 진짜 자원봉사 하는 데 대해서 저도 이제 하고 싶은데 뭐 이제 바쁘고 따위도 있고 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. 진짜 간단한 거는 아주 하고 싶어요. 저도. 아 제일 좋죠. 신천지 그 교인분들 아침이 그렇게 일찍 나오시는데 한 2, 30명이 나오시는데 다 표정이 다 밝고 좋잖아요. 좋지요. 어린애는 정말 참 좋은 일이죠. 바쁜 시간에 이렇게 허지 부단한 걸 와서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. 감사한 일이잖아요. 옛날에는 이런 일 어디가 있어요. 시대가 좋고 참 어린애 살맛나죠. 늘 그렇게 저거 열심히 하고 깨끗하고 또 인사 잘하고 뭐 그냥 다들 좋게 생각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전부 깨끗하게 하고. 아 좋지. 이렇게 하는 분이 어디 있어. 자발적으로 하는 분이 좋지. 좋아요? 응. 좋고 네. 밝고 좋지. 그렇죠. 도움 되죠. 맑고 뭐니 저런 데가 뭐 담배꽁치니 뭐 있으면은 깨끗해 보이잖아요. 시장에는 그냥 뭐 애들 사람들이 하고 노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그냥 막 버리고 다니고 그래요. 생각을 해요. 얘들이 말이 하는지 해도 내 마음 같간이다. 그래서 감사한 일로 생각하고 살죠. 일단은 뭐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상인들이 할 일들을 직접 또 나오셔가지고 다 청소해 주시니까 분위기가 좋고 또 깨끗하니 좋죠. 뭐 동부시장 발전해되는 분위기죠. 여기 거리가 좀 깨끗했었나요? 많이 깨끗해졌죠. 그래도 또 이렇게 솔선수범 하니까 또 쓰레기 버릴 것도 안 버리겠죠. 예.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제가 뭐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봉사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게 감사한 것이지 뭐 꾸준히 해달라는 거지 뭐. 꾸준히? 네, 꾸준히. 처음과 같이.